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성음재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천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박기열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박원순 시장님과 조혜연 교육감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은평 제1선거구 응암동 녹번동 출신 서울시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성흠재 의원입니다. 오늘은 올해 들어서 영하의 기온의 날씨로 떨어졌습니다. 서울시에서는 동절기 안전대책에 더욱 철저한 대비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저는 오늘 정부 생활 SOC 복합화 사업과 서울시의 주택과 공동주차장 사업비 CB 보조금 지원을 강화해줄 것과 자전거와 사람이 우선이 아닌 자동차 우선의 서울시 자전거 도로의 문제점과 해결책, 그리고 녹번동 응암일동 중학교 통학 여건 개선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4월 15일 국무조정실 생활 SOC 추진단에서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인프라의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하여 국민 누구나 어디서나 품격 있는 삶을 사는 대한민국 비전과 2022년까지 국가 최소 수준 이상의 핵심 생활 인프라 구축 목표를 담은 범정부 차원의 생활 SOC 3개년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자치구에서는 생활 SOC 복합화 사업 선정 가이드라인에 따라 지역의 숙원 사업을 발굴 신청하였고 지난 10월 7일 최종 선정 결과를 통보받았습니다. 그러나 재정이 열악하여 생활 SOC 소외 지역이 많은 자치구는 높은 지방비 비중으로 아예 사업 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거나 선정된 사업도 사업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중앙정부는 3년간 총 30조 원을 투자하고 시설을 복합화할 경우 3년간 한시적으로 국고보조율을 10% 정도 상향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중앙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는 재정지원 정책을 내놓지 않고 있어 자치구에서는 사업 추진의 혼란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CB지원이 충분치 못한 현 체계에서는 재정력 수준이 높은 자치구만 사업을 추진하게 되어 지역 간 생활 SOC 불균형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고 이는 문화, 체육, 복지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생활 SOC를 최소 수준 이상 공급하여 지역 간 지역 내 격차 해소를 위한 생활 SOC 정책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도시교통실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십시오. 네, 서울시 도시교통실장 황보현입니다. 존경하는 양민규 의원님께서도 지역 내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의 구도심, 특히 강북 지역의 현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시설별 중앙과 서울시의 SOC 사업의 시설별 체계를 비교해보면 지금 빨간 란에 있는 것들이 서울시에서 지원 없습니다. 최고 하단에 보면 여기가 역시 주차장입니다.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 실장님께서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서울시가 공공주차장, 또 생활권의 주거지 주변의 주탄환 해결을 위해서는 지금까지 기준을 마련해서 지속적으로 지원도 하고 해왔습니다. 그런데 충분하지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요. 그리고
최근 정부의 소시 지원 방향이 바뀌었기 때문에 서울시도 최근 그 자치구 의견 수렴을 통해서 지원 기준을 새롭게 마련하기 위해서 검토 중에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선 것은 작년 1년 전이죠. 네. 박원순 시장님께서 삼양동에서 옥탑박 생활을 하시고 그 다음에 공동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4022면을 설치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지방자치단체 구에서 서울시에 생활 SOC 복합화 사업과 관련해서 요청을 주차장 관련해서 요청을 드렸더니 서울시에서는 이중 지원이라는 명목으로 할 수 없다라는 답변을 얻었다고 합니다. 식당이 그런 답변 하셨습니까? 네, 그 사안별로 지금 다른데요. 가능한 데가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현재 서울시 지원 기준에는 주택과 공동주차장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동청사나 복합청사 공용주차장에 대해서까지 서울시의 지원금을 구청에서 요청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역 주민에 대한 공용주차장이 아니라 시설의 부설주차장으로 잘못 사용될 수도 있고 이 부분이 자치구에서 투자해야 될 돈을 시 투자로 전환시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만 이런 시설에 대해서도 저희가 기준을 새로 마련해서 출입구를 나눈다든지 또 별도 시민들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하는 기준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치구와 의견 수렴해서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지점에서 본 의원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자치구에서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각 구별로 위치에 따라서 토지 매입 비용에 따라서 한 면당 주차장 시설비는 달라질 것입니다. 네. 지금 현재 평균적으로 지상에 주차면 한 대 시설과 지하에 주차면 한 대 시설 금액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뭐 지하의 경우에는 비싼 경우는 그 1억이 훨씬 넘어가는 시설 투자비가 소요되는 경우도 있고요. 지상의 경우에는 뭐 한 2천만 원, 3천만 원 정도 땅값에 따라서 본 의원이 알고 있는 거하고는 좀 다른 네. 금액인데요. 네. 지상에는 보통 서울시 기준이 보면 네. 7천만 원으로 지금 되어 있고요. 네. 지하는 8천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그 면당 토지 비용을 포함하지 않은 금액으로 본 의원을 알고 있습니다. 네. 혹시 제 내용이 맞지 않습니까? 네, 지금 말씀하신 것은 평균적 가격이고 저는 가장 극단적으로 말한 경우에 그 비싼 경우에는 1억이 훨씬 넘어가는 투자 비용도 들어가는 경우가 있다는 것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지상과 지하는 한 면당 서울시에서도 제시하고 있는 1천만 원 정도의 금액 차이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장님께서 삼양동에서 말씀하셨던 구도심, 소위 얘기해서 3, 40년, 4, 50년 전에 우리 주차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주택이 아주 부족할 때 그 현상을 한 달간 체험하시고 공동주차장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도 그런 추진 계획을 잡으셨죠. 네. 다만 여기에 플러스해서 도시재생지역, 소위 얘기해서 재개발, 재건축을 제외한 기존 도심을 보존하는 도시재생지역과 또는 서울시의 전통시장이 많습니다. 특히 그 많은 전통시장 주변에는 주차장 면수가 몇 대 안 되는 주차장 면수도 있고 또는 한 대도 되지 못하는 그런 면수가 있는 면수가 없는 아예 없는 전통 시장도 있습니다. 이 지점까지 아까 말씀하신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복합 청사의 뭐 지하 주차장을 확보해 달라 이런 거는 빼고라도 소위 얘기해서 도시 재생 지역이나 전통 시장 주변에는 복합화해도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7천만 원, 8천만 원이라는 어떤 그 계산법이 맞는다면 천만 원 더 들여서 토지 매입 비용을 들이지 않고 100면의 주차면이라고 예를 들으면 70억에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00면의 독자적인 공동주차장을 건설하려면 대략 80억 원에서 130억 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뭐 좋은 말씀이시고요. 근데 지금 말씀 주신 게 그 전통시장이나 지금 서울시가 그 지원을 안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문제 지적이시잖아요. 그 부분은 다른 부분에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 규정 때문에 못하고 있는 거고요. 재개발도
주차장 사업을 그 도시재생 사업에서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중복 지원 부분을 그러니까 중복 지원이라고 그러는데요. 네. 결국은 균형발전 특별회계나 주택발전 특별회계에 거기에 플러스 지금 주차장 특별회계가 중복 지원된다고 이런 말씀하시는 네. 것 같아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경제적 효율성 측면에서 따져볼 때 아까 말씀하셨던 서울시에서 각 주민자치센터나 또는 주차장 확보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그쪽에 지원을 해달라는 것과 지금 본의원이 제시하는 방법은 좀 다릅니다. 네.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 의원님 말씀은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기준을 새로 세울 때 지금 말씀 주신 전통시장 그리고 도시재생 부분에 대해서도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중복지원인지 관계법에 따라서 가능한지 또 예산 규정상 이런 부분도 살펴볼 생각이고요. 다만 그 효율성이나 이런 부분과 서울시가 재정 지원하는데 열악한 지역을 도외시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기준 재정 수요 충족도에 따라서 강남 지역에서는 그 저희가 그 거의 지향을 하고 있고 주차 보급률이 70%가 안 되는 굉장히 열악한 곳에 주 예산을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다만 그 부분은 예. 실장님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 예. 다만 네. 다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예를 들어서 중복 투자 또는 이중 지원 이런 표현을 하시는데 네. 그게 국가재정법이나 지방재정법 또는 다른 어떤 시행령이나 규칙에 나와 있습니까? 법령에 제시된 내용입니까? 그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이중 지원이나 중복 지원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지향을 하는 네. 거죠. 네. 그거를 못하는 법은 없습니다. 그 다른데도 우선순위는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우선순위 네. 있는데 네. 다만 시장님께서 역점 사업을 둔 주차장이 열악한 곳, 네. 도시재생 지역 또는 지금 국가에서 추진했던 지금 현재 25개구에서 28개 사업을 신청을 했고요. 물론 서울시 같은 경우 지금 서울시를 다 통해서 정부 중앙정부로 들어간 거 맞죠? 네. 그럼 그 중에서 주차장 관련해서 된 사업들이 국외 사업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럼 서울시에서는 그 과정 속에서 검토를 전혀 안 하셨는지요? 그 부분은 지난번에 그 여기 좀 복잡한 사항인데 정부 SOC 예산과 관련해서 우리 그 교통실 주차 파트 관계없이 재정 파트에서 사전에 검토했던 부분을 저희가 넘겨받아서 다시 이제 검토하는 부분에서 일부 입장 차이가 있는 부분은 있고요. 그래서 저희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존의 그 주차장 지원에 대한 부분이 과거 기준에 또 현실성이 좀 떨어진 부분이 있어서 지금 자치구에 금년 저희가 6월부터 의견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아서 재정 지원을 새로 설계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 주신 그 중복 지원에 대한 부분도 좀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하고 또 국비 지원과 관련해서 저희 기준과 재정 부분의 지원이 지금 상충되는 부분들은 손을 볼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 예. 좋습니다. 뭐 지난 어제죠. 어제까지 서울시에서는 그 주차난 해소 및 네.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 자치구 공동주차장 보조금 지원 기준 개선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의 지역균형 발전 정책 등 성공적인 정책 추진 위하여 각 자치구의 의견을 요청합니다. 어제까지 제출 기한이었죠. 네. 이 뜻은 그동안의 서울시의 입장과 좀 다른 입장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네, 전향적으로 검토했어요. 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들은 깊이 있게 검토하셔서 네. 단지 어떤 복합청사라고 해서 주차면이 필요 없고 또는 아까 말씀하셨던 우려 섞인 그런 어떤 그 건물에 주차장으로 사용될 수밖에 없는 그런 거라면 안 되겠지만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깊이 있고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주차장 지원을 주차장 특별회계를 지원할 수 있다면 저는 이중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중 네. 그 부분 깊이 검토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예, 충분히 잘 검토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3년간 우리 서울시에서는 그 국가 생활복합 SOC 사업 복합화 사업에 관련해서 국비 지원 체계에 맞춰서 매칭이 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라도 서울시 보조금 지원 체계를 좀 개선하시고 지원 내용을 강화해서 실질적인 재정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실생활에 꼭 필요한 정책 사업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깊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네.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 다음은 서울시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금 PPT 자료에 보면 시장님께서는 보도블록 10개명을 지금 현재 시행 중에 있으십니다. 이 부분은 과거에 낭비성 예산으로 연말이면 길가에 보도블록을 해치는 관행들을 없애기 위해서 예산 절감을 하고 이런 예산 낭비를 줄여서 또 다른 곳에 쓰기 위해서 10개명을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보여주시죠. 다음은 인도 10개명입니다. 인도 10개명은 그 서울 시민들의 보행권을 확보하고 보행권에 대해서 안전한 보행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한 정책입니다. 이로써 보도 환경은 많은 개선이 되었고 보행 환경도 좋아졌습니다. 그러나 또다시 움직이는 장애물인 자전거가 인도를 활보하고 다니고 있어 보행자 안전의 보행 환경이 침범을 받고 있습니다. 그간의 많은 노력들이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듯합니다. 시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십시오. 시장님, 그동안 그 서울시의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 정책을 펼치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본의원도 지형적 요건과 계절적 요건이 다른 나라, 선진 어떤 다른 나라와 다르더라도 자전거 보행 정책에 있어서는 찬성을 하는 의원입니다. 다만 현재 자전거 총 도로가 916km에 달하고 있습니다. 한번 PPT를 보시면서 설명을 네. 드리겠습니다. 다음 넘겨주시죠. 현재 자전거 전용 도로라고 해서 138.8km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사진을 좀 한번 봐주십시오. 다음입니다.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입니다. 611.6km입니다. 네 군데 사진을 좀 한번 쭉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자전거 전용 차로입니다. 55km입니다. 다음 올려주십시오. 자전거 우선도로입니다. 110.6km. 시장님, 916km에 대해서 지금 네 가지 유형의 자전거 도로의 현황을 보셨습니다. 물론 더 깨끗하고 잘 된 데도 있겠습니다. 저 사진을 보면서 시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굉장히 무질서하고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916km라고 하는 이 자전거 도로 자체가 정말 자전거가 제대로 다닐 수 있는지 이게 전면적으로 재편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지금 따릉이는 이미 벌써 뭐 엄청난 인기 하에 이용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시민들이 이제 뭐 인도와 차도와 이런 자전거 길이 사실 제대로 분리되지 않은 상태로 이미 이용이 벌써 되고 있는데, 그것은 굉장히 안전에도 문제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저희들이 자전거에 정말 획기적인 도로와 이 사용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수 있게 그렇게 해볼 생각입니다. 특히 오늘 아주 예, 굉장히 시적절하게 예. 지적해 주셨습니다. 특히 시장님, 그 보행자 겸용 도로와 자전거 우선 도로에 대해서 보면 어제도 그제도 일주일 전에도 제가 계속 살펴봤습니다. 과연 도로에 자전거 우선 도로라고 표현되어 있는 아까 110km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 자전거 타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차량이 60km 정도로 달리고 있는데 커다랗게 자전거 우선도로라고 표시되어 있지만 자전거는 절대 저쪽을 통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렵죠, 옆에 그렇죠? 인도로 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고요. 저것이 대략 110km 정도 됩니다. 저렇게 해서 인도로 다닙니다. 또한 그 다음에 인도 아까 보행 그쪽을 인도 좀 보여주십시오. 예, 이렇습니다. 차라리 옆에 있는 이 좌측 하단에 있는 데는 색깔이라도 구분이 돼서 자전거 도로라고 이렇게 표시가 돼 있는데 위쪽 상단에 좌측에 보시면 기존 인도에 장애인분들 갈 수 있는 길 설치한 노란색을 기준으로 좌측에는 자전거 픽토그램을 그려놓고 우측에는 인도 픽토그램을 그려놨습니다.
이쪽에 오른쪽에 보시면 똑같은 상황에서 도로에 저렇게 쓰레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저것뿐만 아닙니다. 더 많은 사진들을 보면 각종 지작물에 막혀서 과연 자전거 보행자 겸용 도로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갈 수 있느냐의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네. 예, 저 부분은 예, 분명히 좀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우리 성음재 의원님 앞으로 계속 자전거 박사로 자전거 갖고 계속 이렇게 좀 질의해 주시죠. 앞으로 그러면 예, 바뀝니다. 이게. 네네. 다음 네. PPT 좀 봐주십시오. 서부 한선도로 쪽 봐주십시오. 지난 이번 그 저희 정례 기간에 현장 감사를 나갔었습니다. 시장님께서 멋지게 야심차게 추진하고 계신 서부 간선도로의 교통 정체, 그래서 지하 70m 아래에 지금 4개 차선의 승용차 전용 도로를 설치하고 계십니다. 그 현장에 안전을 위해서 본 의원도 같이 다녀왔습니다. 다만 그 업무 보고 상황에서 서부 간선도로 상부 조성 계획 조감도입니다. 이게 현재 이거를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시장님, 이거를 보시면서 지금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생각이 있으면 느낌만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네, 뭐 저 잘 이쁘게 잘 됐습니까? 네, 그러긴 했는데 네. 제가 의원님 무슨 말씀하실지 다 압니다. 하나로 통합하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이게요. 네, 그러면 더 예, 좋아 보이죠. 제가 볼 때 모양은 이게 그림상으로는 참 아름다워 보이고 좋아 보이는데요. 실질적으로 우측 차선에 보면 바로 이 뚝 너머에 안양천이 있습니다. 거기에 자전거 전용 도로가 있습니다. 접근성만 확보된다면 이쪽에서 시속 60km입니다. 여기가 제한 속도가. 이 매연을 마시면서 시민들이 여기서 자전거 탈 이유가 없습니다. 최소한 우측으로 해서 하행선을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실시 설계 단계에 있을 겁니다.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좌측은 이쪽 도로만큼의 폭을 좌측으로 넘어가서, 왜냐하면 여기가 실제 도로 다이어트를 통해서 21m의 도로가 약 14m의 도로로 지금 다이어트가 된 상태입니다. 이 조감도를 보면. 그러면 자전거와 차가 완전히 분리돼서 녹지축, 소위 얘기해서 잔디축으로 하든 나무축으로 하든 간에 이쪽 녹지축을 이런 펜스로 하지 말고 안전하게 이 부분이 옮겨가서 이 부분에 자전거 타시는 시민들이 안전도 담보하고 실제적으로 자전거 타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네, 좋은 제안이십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지금 좌우 이렇게 전용을 따로 하기보다 하나로 하고 그 대신 차도와는 좀 더 분명한 그렇죠. 경계를 만들어주고 네. 뭐 예컨대 나무를 나무든 잔디든 이제 그거야 녹지축을 하고 예. 그러면 네. 이쪽에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시민들의 안전도 보장이 되고 지금 이 펜스 그렇게 이게 안전하지 않습니다. 자동차가 밀고 들으면 넘어갈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네. 그리고 예, 그것도 좋은 생각이시고요. 그 지금 이제 저게 본래 4차선이었나요? 본래 4차선이죠. 서부 간선도로가. 예? 그런데 지하로 들어가면 그러면 이제 로컬 저 이 수요만 다닐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렇게 꼭 4차선으로 해야 되나요? 저걸 좀 더 줄이는 방향으로, 왜냐하면 그러면 이미 지하에 벌써 많이 늘어나는데 이게 수요가 줄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면 요걸 조금 더 줄여버리면 예컨대 2차선으로 그러면 정말 여기는 뭐 저 천국이 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그 지하 공사가 아직 그 지하 그 굴착 공사가 아직도 조금 남아 있습니다. 그 이후에 아마 이 상부 쪽에 지금 실시 설계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거라 그래서 그 지점에서 본 의원도 지적을 했습니다. 이런 도로는 예쁘지만 실질적으로 시민 안전에 대단한 위협이다. 그래서 이런 자전거 전용 도로에 대해서는 좀 다시 한번 네. 우리가 실시 설계 단계에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자는 네. 지적을 네. 한 바가 있습니다. 좋은 지적이시고요. 아무튼 아까 앞에 보여주신 그런 것도 제가 보기엔 정말 저게 말만 자전거 도로지 실제로 거의 사용되지 않는 거니까 이번에 본부장님 아무튼 완전히 정리 좀 새로 하시고 그 다음에 아까 저희도 회의하면서도 정리를 했는데요. 색깔도 이게
확실하게 이렇게 뚜렷이 보이는 그런 색깔로 정리해서 확실하게 자전거 전용 도로를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 이제 한 번 더 또 한 지점을 제가 짚고 넘어갈 수가 밖에 없습니다. 이쪽에 지금 청계천 쪽에 지금 또 자전거 전용도로 CRT이라고 지난번에 지난 7월 달에 발표를 하셨었죠. 근데 이제 그 추진 상황을 보면서 본의원이 또 하나 또 우려가 섞였습니다. 그 방식이 몇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보도형 하이웨이 방식이나 캐노피형 하이웨이 또는 그린 카펫 사이 튜브형이 있는데 본의원은 그린 카펫형 하이웨이에 대해서는 상당히 찬성합니다. 다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이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무슨 얘기냐면 청계천의 하부에 보면 우리 시민들이 양쪽 공간에서 산책을 합니다. 바로 위쪽에 보면 또 산책로가 있습니다. 양쪽에. 좌우측에는 우리가 상점가들이 있고 그쪽에 또 인도가 있습니다. 이러면 이쪽에 어떤 형태가 되든 그런 이런 캐노피형이 됐든 아니면 그 예를 들어서 그 인도를 가려갖고 지금 하는 그런 형태가 됐든 그러면 아래에 있는 그 시민들은 보행 하늘을 볼 수 없는 어떤 희한한 지경에 이르게 되고요. 그래서 차라리 지속가능한 도시적 측면에서 보면 결국은 어떤 것을 새로 설치하는 것보다는 구간에서 부득이하게 연결이 힘들어서는 설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청계천 같은 경우도 한쪽은 시민들과 합의가 된다면 한쪽은 산책로, 한쪽은 자전거 전용도로도 가능합니다. 소요가 얼마나 될지 가능하고요. 이 자전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위에 상부의 인도도 거기에도 산책로를 한쪽은 자전거 전용도로, 한쪽은 인도 이렇게 사용해도 됩니다. 수요조사도 하고 검토를 해서 그런데 어떤 새로운 설치를 해서 자전거 전용도로라는 것은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청계천 고가 3.1고가도로 왜 철거했습니까? 그 당시에 필요해서 산업화에 필요해서 꼭 했던 도로였는데 지금 2019년도 17년도 저 철거 이 시대에 와서는 필요치 않기 때문에 우리가 철거하고 지금 청계천 사업을 했던 거고요. 특히 아까 우리 이 부분에 PPT에도 나와 있었습니다만은 광화문 재구조화 사업하지 않습니까? 지금요. 그리고 그걸 보면서도 본 의원은 상당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다만 자전거 도로에 대한 또 조감도는 없었어요. 도로가 다이어트되는 부분은 앞으로 이 시내에 들어오는 도로 다이어트는 충분히 해서 실질적으로 자동차 우선 정책으로 했던 것들을 이제 자전거나 시민들에게 돌려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한속도가 60km에서 지금 50km로 많이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잘하시는 정책이라고 보고요. 궁극적으로는 도로 한두 개 차선을 아까 같이 그런 인도에다 그려놓을 것이 아니라 자전거를 타는 시민들한테 돌려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 도시에는 해외 모 도시에는 자전거와 차로가 똑같이 1대1로 균형을 맞춘 도시 알고 계시죠? 네. 그 뭐 아무튼 청계천도 우려하시는 네. 거는 이제 이해가 가는데 저희들이 청계천 전체를 그렇게 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특히 그 이렇게 자전거 도로로 하기에 잘 나오지 않는 좁은 부분만 일부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고 아까 CRT 경우에도 뭐 그걸 전면적으로 도시를 다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기본은 평면 자전거 도로의 확장이 중요하고 근데 이제 그게 불가피한 경우가 있을 때는 연결 고리로 하거나 뭐 도저히 자전거 길이 안 나오는 경우에 뭐 하겠다 이런 것이니까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연결 고리에 대해서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사실은. 지속 가능한 도시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우리가 필요한 시설들이 있지만 그대로 놔두는 것이 가장 지속 가능한 도시가 네,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많이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네. 네. 네 시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바라고요. 네. 네 들어가셔도 계속 지적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 서울시의 자전거 도로는 획기적이고 파격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조금 전에 보신 바와 같이 자전거와 자동차가 같은 통행로를 이용하는 자전거 도로를 계속 추진할 것이라면 자동차의 제한 속도를 20 내지 30km로 낮춰서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이 보장되든가, 포화 상태인 도로에 자전거 도로를 설치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차선을 하나 없애서라도 시내에서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것만이 자전거 전용도로의 어떤 확보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적극적 검토를 해주시라 믿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 예. 응암동 녹번동 지역의 가칭 응암중학교 해제 요청권 교육감님 계실 때니까 예,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게 2015년 예. 5월 19일 학교용지 해제 요청이 들어왔고 작년 2월 8일 학교용지 해제가 됐습니다. 다만 이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재 녹번 1, 2, 3지구, 응암 1, 2지구는 이 정도 세대에서 약 7천 세대, 그 옆에 진로 아파트까지 합치면 7,500 세대가 입주를 합니다. 현재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예. 1, 2학군으로 돼 있어서 과거에 보면 학교들이 보통 시내 중심지에 못 세우고 한쪽으로 치우쳐서 학교를 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보통 산 밑에 부지를 확보하기 좋은 쪽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은평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학교용지 해제 요청에 대해서 이것이 과연 지금 시점에 교육감께서는 잘된 것이었는지 못된 것이었는지 그 부분에서 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그 당시에 응암동 저기 1, 2구역 할 때 해제하면서도 좀 안타깝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면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녹번 쪽에도 새로 그 주민들이 들어오시고 그래서 저희도 그 고민하면서 단지 이제 그때는 중투이 부결된 점이 있었고요. 또 그 평수가 2,000평밖에 안 되는데 그 2,000평도 좀 온전하지 않은 지점이어서 그렇게 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2,000평이라면 대략 한 6,000제곱미터 되겠죠. 예, 6,600제곱미터. 결국은 학교 용지로서 부가파다 해서 중투에서 아마 부결이 적기 때문에 예. 예, 좀 부적합하다 뭐 이런 용도였는데 지금 서울 시내에 대략 7천 세대 이상이 입주하는데 중학교가 없다면 그렇습니다. 이것 또한 학교 불균형 아니겠습니까? 저희도 지금 고민이고 지금 저 지도에서 보시면 이 학군에도 이 좌측에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고민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중요한 것은 학교 불균형이라는 얘기는 1학군과 2학군이 있는데 이쪽 녹번동 지역과 이쪽 응암 1동 지역에서 3, 40년을 이쪽 학교로 통학을 했다는 거죠. 상대적으로 이쪽에 계시는 학생들과 이쪽에 통학하는 학생들과는 상당한 문제가 있었고 또 다음 장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그 통학거리 PPT 없습니까? 여기 안 나와 있는데 네. 그 보면은 그 통학거리에 대해서 30분 이내로 그러니까 대중교통 초등교육법 시행령 68조에 보면 대중교통 30분 이내로 규정이 돼 있는데 대부분 녹번동에서 응암일동 쪽에서 배정된 학교들을 보면 30분이 넘는 곳도 있고 도보로는 뭐 대략 1시간 정도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상당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 여기 이 부분이 해제가 됐던 지역이고 꿈나무마을 내 대운동장 부지가 있습니다. 예. 예, 뒤로 좀 넘겨주시죠. 이 부지인데요. 이 땅이 서울시 교육청과 서울시가 복합적으로 지금 땅주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년 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이 요구를 많이 했었습니다만은 예. 교육청의 입장, 현재 입장을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이제 저런 학생 배치의 불균형하고 학교 배치 불균형 때문에
그 중학교 설립 문제에 대해서 그 긍정적으로 검토한 입장입니다. 사실 많은 의원님들이 중학교나 고등학교 요청을 많이 하시는데 저희가 긍정적으로 접근하기가 사실 학생 배치상 어려운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저희 부서에서도 지난번 응암동 부지 해제 문제도 있기 때문에 긍정 검토할 수 있는, 더더군다나 이제 저 땅이 이번 올해 말에 저희가 만료가 됩니다. 일종의 무상 임대가. 근데 저희가 지금 임야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저희가 13만 제곱미터고 서울시가 13,000 제곱미터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상황도 좀 있어서 서울시하고 좀 긴밀하게 협의를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작년 올해 꽤 많이 나왔고 2015년 해제 이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됐습니다. 단지 해제한 이후에 아파트 127채밖에 더 분양된 게 없습니다. 예. 이 부분 좀 깊이 있게 검토하셔서 지역 주민들의 숙원 사업인 중학교가 꼭 이 부지에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서울시하고 한번 협의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들어가셨습니다. 시장님 잠시 앞으로 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 1년 동안 그 서울시 그 담당 부서에 본의원이 여러 가지 내용도 검토를 받았고 했는데, 역사적인 어떤 자리이고 또는 거기가 도티병원, 알로시오 초등학교, 또 우리 아주 불우한 학생들, 어린이들이 주거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 아이들을 내몰 수 없다는 이유로 반대 의사를 많이 밝히셨습니다. 절대 반대했습니다. 다만 서울시에서 지금 현재 꿈나무 마을 마스터 플랜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동 종합복지타운 개념인데요. 뭐 그 부분에 찬성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교육감님께 말씀드렸던 이런 상황에 대해서 시장님의 생각은 어떤지 여쭙고 싶습니다. 예, 뭐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교육청의 여러 판단을 존중하고 또 협력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방금 우리 송 의원님 지적하셨듯이 여기 이미 꿈나무 마을이 있고 그리고 거기 또 청소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어떤 이 새로운 학교 신설로 인해서 어떤 상호 이 영향이 있을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튼 충분히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마스터 플랜 하는 부분 이유가 뭐냐면 참 역사 속으로 사라진 도티병원이라든지 또는 알로시오 폐교, 그리고 또 30여 년간 수탁에서 맡아오신 그 마리아 수녀의 이 부분이 올 12월 말로 종료가 됩니다. 다시 수탁 기간을 찾겠지만 근본적인 부분은 그 보호 아동 수가 줄어들고 있고 지금 현재 450여 명에서 2, 3년 후에는 한 150여 명으로 줄어들 거로 서울시도 예측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 많은 공간에 대해서 이 아이들에 대한 노후된 건물에 대해서 복지 시설도 좀 강화해주고 또는 지역 주민들의 숙원 사업인 중학교 문제도 해결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나,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의지나 생각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꿈나무 마을이라는 곳이 서울시의 이른바 요보호 아동들이 함께 있는 그런 공간이고, 그래서 아마 새로운 학교가 들어서면 여러 뭐 갈등이라든지 뭔가 이런 우려도 있기 때문에 아무튼 이런 거 고민하면서 또 말씀하신 그런 뭐 이게 종합적으로 뭐 이렇게 변화될 수 있는 여지가 얼마나 있는지 충분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 네. 오늘 제가 교육감님과 시장님을 똑같은 저 질문으로 한 것은 교육청과 서울시의 입장이 그간 많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서울시 교육청과 서울시의 입장은 좀 많이 달랐습니다. 다만 오늘 확인된 바와 같이 교육감님께서 답변하셨던 부분 상당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계시고, 서울시의 협조만 있다면 지역민들의 숙원 사업인 중학교 문제가 해결되리라 믿습니다. 그것이 단지 민원 때문만 아니라 7,500세대라는 새로운 단지가 건설되면서 중학교가 하나도 없다는
이 불평등한 부분에 대해서 해소해 주실 것을 시장님께 다시 한번 요청드리겠습니다. 적극 검토해 주십시오. 네,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중앙정보 생활 SOC 복합과 사업은 시장님께서 약속하신 서울의 지역균형 발전 구상을 실질적으로 실현하기에 좋은 기회입니다. 한시적으로라도 서울시 보조금 지원 체계를 개선하여 재정 여건이 열악한 자치구의 실생활에 꼭 필요한 정책 사업이 실현될 수 있게 해주시고 자전거 보행자 친화도시를 위한 자전거 도로가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보행자들의 보행 환경을 침해하고 있으니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으로 시민들의 안전하고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는 서울시를 만들어 주십시오. 더불어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학교 불균형 문제에 대해서도 가칭 응암 중학교에 대해서 깊이 있는 검토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시정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